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주입니다. 쓴맛이 나는 여주고요. 당뇨에 좋다는 여주고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계통에도 참 좋은 여주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골 따라 씻으면 됩니다. 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헹궈서 오겠습니다. 이게 껍질째로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씻어야 되거든요. 먹는 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는 쓰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 힘들거든요. 근데 쓴맛도 빼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작은 숟가락으로 긁어내기 좋습니다. 씨가 주머니 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까면은 씨가 있는데요. 이렇게 익었는 씨는 이렇게 딱 골라냅니다. 이것도 아까우면 말려서 물을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는 뭐 0.23? 음식에 이제 조금씩 넣어서 하루에 여기를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조금 조금씩 맛있게 먹는 게 좋습니다. 말려서 차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씨가 조금 굵은 건 빼고 통째로 말리면 됩니다. 씨도 같이 이렇게 말려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주의 쓴맛을 빼는 겁니다. 데쳐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쓴맛으로도 먹는 게 많거든요. 그 여주도요, 약간의 쓴맛으로 먹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뺄 필요는 없습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얼른 물에 넣고 좀 데쳐내면은 쓴맛이 어느 정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여주를 볶음을 먹으면 그냥 드시면 심심합니다. 약간 쓴맛이 나면 덜 심심하거든요. 그렇게 재미있게 드시려면 약간의 쓴맛 있게 볶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데쳐내겠습니다. 이제 끓으면 불을 끄고요.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건 뭐 헹굴 필요도 없고요. 이대로 볶으면 됩니다. 그냥 슬쩍만 볶아도 됩니다. 한번 익혔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물. 다른 물과 좀 희석해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쓴물도 좋다 싶으면 그냥 마셔도 됩니다. 여주 햄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쓴물 뺀 여주를 이렇게 한 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햄 한 100g 정도 잘른 겁니다. 씹어 먹기 좋게 저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잘라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 스팸도 괜찮고 그냥 일반 햄도 괜찮은데요. 이 햄이 좀 짭짤한 맛이 있습니다. 여주하고 볶아 먹어보니까 이게 정말 맛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햄의 짭짤한 맛에 의해서 여주의 쓴맛을 많이 못 느끼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자, 대파는 큰 건 한 뿌리 하고요. 저렇게 작은 건 두 뿌리 하겠습니다. 애기고추 이제 따놓은 겁니다. 세 개만. 그리고 양파 중간 거 한 개. 마늘 한 세 쪽만 잘게 다지겠습니다. 절구에 찧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차피 볶을 거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식용유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불이 너무 센 것 같아서 조금 낮췄습니다. 양파만 살짝 익을 동안만 볶아주겠습니다. 자, 양파가 살짝 익었습니다. 여기다 양념을 하겠습니다. 굴소스를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고요. 데쳐놓은 여주 한 줌 넣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소금을 살짝만
불 꺼지면 이렇게 후춧가루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여주를요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적당히 넣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랑 섞어서 그냥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 햄 짭조름한 거 한 개씩 같이 여주랑 같이 드시면 아주 그 드실만해요. 아 여주가 이렇게 먹을 만한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깨 뿌려도 되고요. 이렇게 검은깨를 뿌려도 됩니다. 다 됐습니다. 여주 햄 볶음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론 쓴맛이 납니다. 햄 때문에 아주 잘 넘어가요. 맛있게. 계란 후라이를 조금 바삭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누룽지처럼. 그래서 고소합니다. 맨입에 계속 먹으면 짭니다.